그냥 검색 없이 들어온 것. 이렇게 뭐 티 종류부터 에이드, 뭐 커피, 그리고 푸드, 뭐 다양한 종류들을 그리고 크로아상 그리고 뭐 누드, 라이스. 뭐 한국 음식을 찾는다면 한국 스타일도 있어요. 저는 그냥 아무 검색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라 촬영을 하게 됐어요. 2층도 넓고 좋네요. 보통 동남아 오면 화장실 걱정이잖아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오. 화장실도 깨끗해요. 굿. 제가 주문한 메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켜서 한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아메리카노. 제가 원래 아메리카노지만 시럽이 타져 있어요. 혹시나 시럽을 싫어하시는 분은 시럽을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 맛있어요. 단 아메리카노.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맛있어 보여요. 미고랭이에요. 미고랭. 미고랭은 웬만한 데도 다 상태를 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긴 얼마나 맛있을지. 맛있게 생겼는데?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적어놓겠습니다. 짠다. 자,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오, 연기까지 나요. 라이브 라이브. 계란. 한번 먹어봐요. 진짜 뜨거운데요? 오, 바로바로 해주네.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답니다. 맛있다. 와, 이게 크로아상. 햄치즈 크로아상이죠. 먹어보세요. 자, 맛은 자막으로 다시 남기겠습니다. 자, 추천받은 오렌지 그리고 스파게티.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추천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2만원 안 돼요. 네, 2만원도 안 돼요. 이렇게 막 검색해서 다니는 것보다 저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느낌 오면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아주 딱 제 입맛에 잘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자세한 후기는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검색 없이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뭐 청결 이런 것부터 모든 거 음식 맛까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